안녕하십니까. 마당탐색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한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? 오늘은 일요일 휴무입니다. 휴무고, 심심해서 또, 지난주에 이어서 또 덕천강을 나왔습니다. 가까워서 또 나와봤습니다. 날씨도 많이 풀리고 포근해졌습니다. 오늘 또 이거 탑돌 이렇게 하나 쌓아서 올려보고 또 청석에 요즘 그 하단에 놓을 수 있는 그 순이석, 순이석이래 가지고 청석에 좀그 벗겨진 돌이 있습니다. 몇 겹이 한 겹, 두겹 이렇게 벗겨지는 돌이 있어요. 그래 그것을 좀 공략을 해보려고 나왔습니다. 즉 쉽게 말하면 이런 청석에 이한 겹, 한겹 벗어지는 이런 돌, 이게 좀 많이 벗겨질수록 좋은데 요런 돌이 있는지 한번 또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. 요 돌도 하단에 그 장식용으로는 상당히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처는 났지만 여러 겹으로 좀 많이 벗겨진 걸 한번 또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출발합니다. 이 탑은 잠시 기념탑으로 쌌으니까 요거는 이대로 보관하겠습니다. 언젠가 비가 오면 또 무너지겠죠. 돌인데 이렇게 한겹한겹 벗겨지는 돌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모양이 좀 만나네요. 조금 좀 수마가 된 걸로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덕천가에서는 그나마 소나무석 이게 조금 모양이 좋아 보입니다. 요거는 앞뒤로 그래도 그림이 잘 들었네요. 뒤에도 이거는 완전히 제대로 된 소나무가 딱 들었는데 석질이 많이 떨어져요. 색은 상당히 좋습니다. 색깔 좋고 수마도 제법 잘 됐고요. 어쨌든 석질 면에서 수석감은 아닌데만 그래도 모양들이 좋으니까 상당히 모양은 좋은데 이것도 좀 까졌는데 좀덜 까졌어요. 모함은 떨어지고. 요거를 계속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. 요돌도 청색에 지금 딱한 겹이 잘 벗어졌네요. 자리를 지금 잘 잡았습니다. 일단은 한 겹에는 성공을 했고, 여기 이제 두 겹, 세겹 계속 벗겨지면, 상당한 모양이 납니다. 요거는 일단 수마가 좋고 해서, 하단에 얹어놓으면 이건 아주 보기가 좋아 보입니다. 상당히 재밌습니다. 단이 아직 잘 나왔는데 한번 각도를 잡아볼게요. 좋습니다. 이거는 이렇게 단이 잘 잡힌 거는 또 이런 또 하단에 얹어놔도 됩니다. 좋습니다. 평원이 아주 잘 나왔네요.
그리고 하단 돌은 이렇게 최대한 상처가 많이 나야 됩니다. 아주 그냥 까지고 패이고 이렇게 해서 상처가 많이 날수록 하단 돌은 좋아 보입니다. 이것도 청색인데 봉이 잘 나왔어요. 이건 또 봉오림만 한번 보겠습니다. 봉이 아주 잘 솟았어요. 이번에는 개오피 문양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것도 모하면 잘 나왔는데 뒤에가 이 호피 문양입니다. 개오피가 꽃이 커가지고 이런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. 중간은 문양보다는 이런 게 더 괜찮습니다. 이것도 지금 한 겹 두 겹 지금 버질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. 순마는 잘 됐네요. 홍사계열의 색깔만 보겠습니다. 색깔이 잘 나와가지고 깔이 좋습니다. 깔이 그리고 덕천강이 주령이 좋아요. 어미 주령이 좋아가지고 대원사 계곡하고 또 중살리 계곡에서 양쪽에서 지금 받아서 지금 내려온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는 건 좀 돌은 가볍습니다. 그래도 모태가 좋으니까 돌들을 잘 고르면은 명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중살리오고 대원사는 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기구 아닙니까? 그래도 오늘은 또 순위가 약간 기어네요. 지난주보다 덕천강에서도 이 정도 문양이면 그래도 좀 잘 나온 겁니다. 소림이 아주 잘 들었네요. 모함이 좀 가구로져서 좀 하긴 한데 뒤에도 소림이 아주 연하게 잘 들었어요. 요도는 진짜 상처가 아주 제대로 나왔습니다. 딱 좋네. 이거는 요 정도는 그래도 패줘야 완전히 그냥 앞뒤로 아주 잘 까졌어요. 수마도 어느 정도 잘 돼가고 이거 아주 그냥 요건 특급입니다. 특급. 하단의 장식용으로서는 아주 최고입니다. 쌍봉은 아주 잘 나왔네요. 고로 한번 봐보세요. 합격입니다. 합격. 이렇게 해도 되고. 좋습니다. 잘 파있네. 쌍봉으로 이런 거 수반에 얹어도 되겠어요. 청색이 아주 이거는 잘 나왔습니다. 선이 아주 부드럽네요. 선 한번 봐보세요. 선. 주령이 아주 그냥 잘 달았습니다. 밑자도 좋고 무령은 아주 잘 나왔네요. 단봉이야. 좋습니다. 손만 잘 되네. 색이 완전한 오성은 아니고 청오성. 천이 너무 좋습니다. 이것도
또 지금 단봉 흉에 아주 지금 한겹이 좌측에 지금 한겹 잘 보여졌습니다. 단봉형을 아주 잘 놓았네요. 조금 더 많이 뻗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손해상은 못되고 일단 하단용으로는 합기입니다.